소고기 간장구이 하겠습니다. 소고기 간장구이는 가다랑 어포가 안 나와요. 다시마만 나와요. 자, 다시마 육수 끓여야 돼요. 다래 소스 만들어야 되는데 한 4큰술 정도 필요합니다. 다시마 닦고 이렇게 4번 넣으셔도 되는데 은근히 끓이면서 국물이 줄죠. 그래서 한 5번, 6번 아니면 그냥 여유있게 반컵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불은 늘 얘기하지만 다시마는 약불입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자, 그동안에 다른 재료 손질하시면 돼요. 손질할 거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복잡한 메뉴랑 나오면 다른 채소까지 손질하시면 됩니다. 자, 깻잎은 시험에서 나오면 물에 이렇게 담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모양 작게 해서 희소처럼 좀 작게 해갖고 여기에 이렇게 고기 올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큼직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쓰기 전까지 이렇게 넣어놓거나 하시면 되고, 여기도 또 이렇게 동그랗게 다듬으셔도 되고요. 이런 거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반 갈라서 이런 식으로 모양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거 점수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 생강 껍질 벗기고, 생강은 썰어서 물에 담가 놓으면 돼요. 껍질 벗기고, 귀향이면 앞날 쪽으로, 사시미 칼이든 그냥 일반 칼이든 앞날 쪽으로 얇게 썰어보세요. 자, 천천히 비비면서 칼에 비출 정도로. 자, 이런 식으로 얇게 썰어보세요. 그리고 채를 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분기 빠지게 물에 담가 놓으시면 되는데, 그릇이 부족할 때는요 생강하고 같이 깻잎 담가 놓으시면 되고요. 그릇이 여유가 되면 따로따로 담가 놓으세요. 자, 이렇게 생강 편을 썰어주세요. 자, 그리고 또 모아서 가늘게 채를 앞날 위주로, 가늘 거, 가는 거를 썰 때는 앞날로 채를 써시면 돼요. 다시마 끓죠? 네, 지금 못 꺼내겠어요. 그럼 이렇게 빨리 불이라도 끄세요. 계속 팔팔 끓이지 말고. 두 개 할 때는 눈도 여기 가 있어야 되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하셔야 돼요. 하나만 하면 시간 안에 못 냅니다. 자, 이렇게 생강 채 썰어서 물에 담가서 사용을 해요. 자, 다시마는 이제 건져서 버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래 소스를 만들 건데, 이 물이 4큰술이 부족하면 조금 더 물을 넣으시면 되고요. 너무 많으면 조금 덜어내세요. 졸이는데 오래 걸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따라서요 다시 한번 이렇게 4번을 넣어보세요. 그럼 되죠. 자, 저는 한 수저 남았네요. 여유있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설탕 2번 다 둘둘둘이에요. 약간 넉넉하게 넣으시면 돼요. 청주 2번, 맛술 2번. 우리 맛술이 어디 들어가고 청주가 어디 들어가는지가 조금 헷갈리죠. 이런 거는 지급재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험 때.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설탕만 녹이는 게 아니라 끈적끈적하게 졸여주시는 거예요. 끈적끈적하게 졸여서 국물 반 이상 데리야끼 소스처럼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센 불로 하다가 다 태우니까 중간불 정도로 해놓고 또 다른 작업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소고기 한번 손질해 볼게요. 겉에 이렇게 기름이 있거나 근막이 있으면 그런 거 제거해 주세요. 살살 긁어서 제거하시고. 자, 시험 때는 거의 이런 홍두깨 살이 나옵니다. 스테이크 고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속이 잘 안 익어요. 특히 두께가 두꺼울 때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걸 하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두꺼울 때는요 이렇게 좀 찔러요. 또는 힘줄이 있으면 좀 찔러요. 그쪽이 많이 오그라드니까. 그리고 두께가 다를 때는 포를 뜰 수 있으면 포를 뜨고, 아, 이거 조금 애매한데 그러면 두꺼운 부분을 조금 많이 두들기세요. 그렇게 해야 고기가 잘 익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서 고기가 홍두깨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기는 밑간을 하죠. 소금, 후추 밑간이에요. 소금 조금만 앞뒤로 해주시고, 다래 소스 하면 나중에 짜요. 그래서 조금만 해주시면 돼요. 앞뒤로 소금, 후추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다래 소스를 끓이면서요 중간에 한번 이렇게 냄비를 흔들어 보세요. 은근히 한쪽이 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농도 체크 이렇게 하시면서 졸여주시면 돼요. 지금 농도가 묽어요. 조금 더 끈적끈적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끓이는 걸 보시면 거품이 생겼죠? 아까 없던 거품이에요. 이렇게 거품이 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품이 일게 되면은 가운데까지 방금 이렇게 했더니 보글보글 끓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꺼내주시면 됩니다. 냄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우리가 냄비가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두면 여기서 굳으면 큰일 나요.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거품이 생기면 다른 접시로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지금은 농도가 묽은데요. 시험에서 두 가지 나오잖아요. 두 가지 나왔을 때 그때 굽고 바르려고 하면 딱 알맞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로 해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잠깐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깻잎 10시, 11시 방향으로 이렇게 놓고 생강도 채썬거 물기 빼서 채 한번 받치셔도 돼요. 양이 많을 때는. 그리고 깻잎 위에 살짝 올려놓을게요. 길쭉하게 이렇게 세워서 한번 올려놨습니다. 자, 이제 고기 구워보겠습니다. 기름을 조금 두르시고 들어갈 때는요, 처음에 센 불로 칙하게 들어가세요. 스테이크처럼. 자, 그 다음에 소고기 간장구이는요, 약간 미디움 웰던 정도로 먹어요. 근데 레어로 내시거나 핏물이 나오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덜 익히는 것보다 익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익혀내셔야 됩니다. 자, 기름이 달궈지면 고기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갈 때 치 소리 나게. 그 다음에 고기 두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센 불로 이렇게 10초에서 30초 정도 하시고 앞뒤로 다 먼저 해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중불로 줄여서 한 2cm면요 2분 2분, 1cm면 1분 1분 이런 식으로 한번 익혀보세요. 그러면 그때가 미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소스를 넣는 거예요. 소스를 처음부터 넣으시면 홀라당 다 타요. 속은 안 익고. 소스는 미듐 이상 됐을 때 넣는 겁니다. 자, 소스 농도 한번 보실래요? 아까랑 또 달라졌어요. 시간이 지나죠? 완전 더 굳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기 색깔도 내고 속까지 익히셔야 돼요. 이렇게 눌러서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나 체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푹 들어가면은 이거는 거의 레어급인 거죠. 그러면서 이 안에 즙이 빨간 즙이 나오나 투명한 즙이 나오나 불투명한 즙이 나오나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찔러대시면 고기가 너무 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할 때만 딱 해주시면 돼요. 저 앞뒤로 이렇게 미듐 정도로 잘 맞춰놨어요. 옆면도 한번 이쁘게 구워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불을 줄였습니다. 약하게 줄여서 만들어놓은 다래 소스를 한 번에 붓는 게 아니라 조금 붓고요. 그리고 또 한번 뒤집어보고. 이 다래 소스 때문에 타요. 그래서 약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부으면 간 조절에 실패할 수 있어요. 윤기도 덜 나요.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나눠가면서 조금씩 부어주시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만 하면 양념 묻은 자리가 타서 배일 수 있으니까 타지 않게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탄내 안 나게 해주세요. 했더니 색깔이 훨씬 더 맛있어지죠. 근데 이게 나중에 흐려져요. 조금 진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불이 너무 세면 잠깐 끄세요. 또는 물을 몇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그래서 새카맣게 태워서 제맛이 나도 안 돼요. 자, 조금 뿌리고 만든 다래 소스를 다 안 쓰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많이 태우기 때문에 거의 미듐이나 미듐 웰던 정도 됐을 때 넣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요걸 고기를 해놓고요 세팅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잘라보겠습니다. 뜨거울 때는 젓가락이나 숟가락 같은 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소고기는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일식에서는 약간 생선 회 뜨듯이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3, 1.5cm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길이 그대로 3하고 두께
1.5cm 정도 되게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그 다음에 쓱쓱 비비는 게 아니라 끝에서부터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고, 뜨거우면 접으세요. 근데 안 뜨거우면 그냥 맨손으로 하세요. 자, 이렇게 하시는데 점점 물이 나와요. 그래서 색이 흐려지기 때문에 조금 진하게 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안쪽 살도 이렇게 보여주세요. 전체 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담으시든가, 딱 알맞는 상태 좋아요. 지금 익은 상태 이렇게 해서 주르륵 사선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아니면 제일 이쁘게 한 거 위에 딱 보여주세요. 혹시 색이 좀 안 이쁘거든, 옆면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달의 소스를 조금 뿌려내시면 되게 윤기나게 완성이 돼요. 이거는 필수는 아닌데 조금 마음에 안 든다면 버리지 말고 남겨놔 보세요. 자, 그리고 산초가루 또 빼먹지 마시고 물기 없는 손이나 젓가락, 숟가락 이용해서 조금만 뿌려줍니다. 맛이 강하니까. 이렇게 보셨을 때 이런 깻잎이나 생강이 왼쪽 상단 10시, 11시쯤에 있으면 좋고요. 이런 건 젓가락질하기 편하게 이렇게 사선으로 보통 많이 나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소고기 간장구이는 이름이 간장구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장색이 잘 나와야 되고 소고기를 아주 잘 익혀야 됩니다. 막 흥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육즙도 약간 차있고, 그 다음에 완전 익은 상태도 아니고, 예, 부드럽게 잘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고기 간장구이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생강채도요, 가늘게 세팅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소고기 간장구이 완성되었습니다.